가슴 뛰는 우리의 꿈. 그 시작을 향해, 그 감동을 위해 학생이 행복한 대학, 호남대학교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39년 전통의 명문사학 호남대학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계획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진로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알짜스쿨 실시,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도하는 평생지도 교수제 운영, 기초탄탄, 일치월장 등 취업중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재정지원 프라임 사업에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3년간 약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인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20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 분야에서 6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19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호남대학교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격이 다르면 배움의 질도 다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호남대학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동의 생활관과 면학관이 있으며 독서실, 헬스장, 편의점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호텔급 수준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KTX 송정역이 가까운 호남대학교는 수도권에서 호남대까지 90분대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만나보십시오. 변화의 중심에 호남대학교가 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대학 특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단과대학, 41개 학과로 구성된 호남대학교는 보건과학대학, 예술대학, ICT융합대학, 경영대학, 인문사회대학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호남대학교.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호남대학교의 2018학년도 입시정보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95.6%인 1577명을 모집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면접이 반영되는 면접 전형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며 이때 두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접 전형에서 일반 학과의 경우 면접 비중이 30%로 학생부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체능, 항공서비스학과는 전원 면접을 보며 면접 비중이 40%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에 자신이 없는 경우 철저한 면접 준비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100%로만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면접은 없으나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며 특히 일반고 전형은 일반고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은 낙원 일반 전형에서 100%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 이제 호남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가르침의 격이 다르면 배움의 질도 다릅니다. 유얼드림 파트너 호남대학교.